담임 명함 있으신가요? 아, 저는 교사가 무슨 명함이야? 이거 같이 읽어보실게요. 학부모 총회 때 시작. 첫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말이 실제예요. 학부모총회, 저는 학부모총회 이런 모양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냥 앉아, 같이 앉아. 아유,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 아유, 바쁜 3월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집 고민이나 이집 고민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오신 목적 말씀하시고 서로 고민 좀 나누죠. 그래서 뺑 돌아가면서 마침 그걸 뭐 마치 상담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애들 이름을 알아,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면담을 할래도.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때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대화가 나와요. 그 학교에 나오실 때는 뭔가 고민 한 가지씩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유,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고민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정말 분위기 좋고 기념 촬영까지 했어요. 최근에 3월에 교사가 가장 담임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학부모님을 많이 모시는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 좀 까칠하죠. 조금 조금 불편해지는 게. 외국 애들도 그렇게 늘 행복하지 않죠. 그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 애들이 까칠하다는 말은 우울하다는 뜻이고, 그 우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100%. 아니다, 99%? 학부모로부터 방아쇠가 당겨진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애들이 우울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낯선 행동을 하면 그 뒷면에 누가 있다? 그 100%더라고요. 제가 35년째 이 장사를 하는데. 애 낯선 행동을 대응하려면 결국 누구를 이해해야 돼? 부모를 이해해야 되는. 부모를 이해해야 되더라고. 전문가들은 왜 자꾸 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제 후배인데, 왜그 학부모 상담을 하려고 드느냐? 그거는 당신 내 영역이 아니다. 학생 상담이나 해라. 그런데 학생 상담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 결국은 정면으로 마주쳐야 되겠다. 누구를? 학부모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머니들하고 친해지잖아요, 그 과정. 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친해지질 않아요. 갑이고 을이잖아. 교사가 서 있으면 갑이에요. 근데 삥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면 서로 친해져 가지고 어머니들이 한 1년 내내 저의 서포터가 돼줘. 왜? 애들이 가서 집에 가서 허튼 말을 못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미친 게 지랄하고 있네. 엄마가 담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총회 끝나고 어머니, 내 5월 왜이저두 1학기 두번 정도 학부모 총회 하죠? 뭐 많이 안 예, 보셨죠? 2학기 뭐 그래서 그럼 그때 봬요. 그럼 이제 나 인사를 했는데 어느 어머니 한 분이 딱 나오셔서 가시면서, 아, 3월 첫날 담임 선생님께서 명함을 주니 그 명함 이런 명함을 주니까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곰곰이 생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명함이라는 그 저렇게 빳빳한 명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A4 용지에 출력해서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쿨한 인상을 받는다. 아, 이건 투자의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양고등학교 있을 때니까 바로 옆에 건대 있잖아요. 바로 날려갔어요. 그 파일 들고 들어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얼마쯤 할까요? 한 장에 양면, 네, 한 장에. 만드신 분 상품 드릴게요.